저희가 인형 같습니다. 이렇게 인형같이 외모만 예쁜 줄 알았더니 중국 수천 지역의 지진 피해자들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마음까지도 예쁜 미스 A의 페이, 지아 씨. 누군가의 착한 데이트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날만큼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한 전시회장에서 페이, 지아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저하고 페이 여기 중국 문화 피엄점이라고 하는 그 정시에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로 되었고요.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저하고 페이는 이제 옛날 중국에서도 이렇게 피엄 이렇게 직접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보게 돼서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되게. 저희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가수로서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중국 그런 문화 육산의 그런 홍보대사 하게 되는 거 정말 영광합니다. 이날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해주는 특별 도슨트로 나선 페이 씨와 지아 씨. 사실 피형전은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죠. 피형은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인형 그림자 인형급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2000년의 전통 가지고 있어요. 원래 피형정은 살짝 쉽게 말하면 옛날 중국 한 2000년 전에 영화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는 진짜 라이브로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은 뒤에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런 하얀 벽지에서 영화식으로 이제 노래도 하고 대사도 하고 그렇죠. 연주도 하고 싸우고 뭐 사랑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런 영화식으로 되게 되고 있습니다. 비록 조금은 서툰 한국어지만 이렇게 예쁜 두 분이 설명해 주시니 더욱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인형같이 예쁜 페이 씨와 지아 씨가 뽑은 미스 A 멤버 중 가장 인형 같은 멤버는 누구일까요? 저희 둘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 둘이가 나와 있으니까 아니야. 저희 둘이가 인형 같습니다. 아니야, 민, 민. 왜? 민이 귀엽잖아. 아니, 그래? 민이 공돌이 같아. 귀엽잖아, 인형. 네 분 다 인형 같으세요. 이렇게 인형 같은 페이 씨와 지아 씨는 열심히 전시회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을 하나 더 계획하고 있다고 하죠. 저희가 하루만 도센트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거기에 발생하는 수익금 기부로 하려고 했습니다. 네. 지난 4월 중국 스촨성 대지진으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 도센트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역시 마음까지도 예쁜 페이와 지아 씨,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네요. 저희 미스에는 이제 개인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피엄정이 여기서 이제 시작하니까 많이 보러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홍보대사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페이와 지아 씨의 개인 활동도 응원하면서 미스에이로서도 하루빨리 만나뵐 수 있길 바랄게요.